친구들 안녕. 카토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리본 언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는 너무 선선하고 시원해서 덥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와 시원하다. 그 선풍기가 켜 있나? 라고 하고 선풍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벌써 가을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때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짱짱짱짱. 아, 오늘 친구들과 리본 언니랑 전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동화로 들려줄게요. 동화 좋아요. 네, 자 들어볼까요? 짠! 네! 아, 잘 잤다. 벌써 하루가 밝았네. 오늘도 조용히 난 가만히 다윗 주인님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야겠다. 매, 나는 오늘도 밝았네. 아,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 음메, 꾸러기향아, 넌 말썽 좀 그만 부리면 좋겠어. 너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말썽을 부렸다고 그러는 거냐? 안 그래야, 맹냥? 뭐라고? 오늘도 난 맛있는 잡초를 먹고 싶은데 너도 먹겠다고? 야, 이 맹추 같은 맹냥아. 내가 그런 질문을 했냐? 아우, 답답하다. 왜들 그렇게 싸우고 그래? 꾸양이는 어제 말썽을 피웠지만 오늘은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둘 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오늘도 우리 서로 즐겁게 지내보자. 어? 저기 다윗 주인님이 오시네. 고마우신 우리 주인님에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달라고 하자. 그래. 고마우신 우리 주인님.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는 걸 주시려나. 주인이 우리 양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뭘 또 고맙다고까지 하는 거야? 맞아. 매번 똘같은 풀떼기만 주는구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더울까봐 햇빛이 너무 강하면 시원한 나무 그늘 밑과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사자나 늑대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잖아. 잠도 안 주무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착한 척 하기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가 털을 깎아서 주인님 부자 되게 해주잖아. 우리가 젖을 내서 주인님 우유도 드리잖아. 당연히 우리를 돌봐야지. 아니야, 그래도 대양이는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심하긴 뭘 심해. 그리고 주인님은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잖아. 맞아. 대양이 말이 맞아. 게다가 옆집에 사는 양들은 자기 멋대로 잘만 다니더구만. 우리 다윗 주인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싸고 도시는 거야? 안 그래, 맹냥아? 글쎄.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돔냥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맹냥이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야. 대양아,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리고 꾸양아, 넌 기억 안 나? 너 지난번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자가 널 잡아먹으려고 꽉 물고 달아났을 때 다윗 주인님이 그걸 보시고 사자라고 겁을 먹지 않고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에게 물맷돌을 휙 던져서 사자가 정신없이 쓰러졌을 때 사자 입을 벌려서 널 구해주셨잖아. 너 그때 피를 철철 흘렸지만 다윗 주인님이 널 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니? 그래, 맞다. 그때 우리 엄청 놀랬고 네가 죽는 줄만 알았단 말이야. 그래, 맞아. 우리가 많이도 놀랬어. 주인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쫓아가신 걸 보면 용기도 대단하시고 감탄할 만했지. 아, 맞다.
내가 죽을 뻔한 것을 살려주셨지. 다이치님도 그때 엄청 다치셨었어. 난 사자에게 물려서 잡혀갔을 때 이제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슬펐던지.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주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구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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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 갑자기 마음의 안정이 되고 주인님이 날 위해 달려오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었어. 근데 요즘 내가 너무 편해져서 그 시절을 또 까먹고 말았네. 그러고 보니 꾸영아 너도 깜빡깜빡 하는구나. 주인님의 사랑을 나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하하하 너나 나나 언제 철드니 하하하하. 아, 그래 맞아. 우린 아직 철없는 양들이야.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이 양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즐거운 노래를 부른 듯이 신이 나 있지?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 얘들아 오늘은 저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희들에게 노래도 불러줄게. 가자! 야 가자! 가자! 이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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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야기 잘 보았어요? 리본 언니도 재밌게 보았나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근데 꾸영이가 다윗 주인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나중에 알아차려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네 맞아요. 양들은 이렇게 다윗의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사랑을 받는지를 까먹고 까부는 고양이 같은 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양들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갖게 되었어요. 근데 리본 언니 그거 알아요? 다윗이 양을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해주시고 살펴주신대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꺼내오시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신대요.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양들처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